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마담입니다. 어울리나요?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량 한국 GM의 뉴 담았습니다. 우리 회사차입니다. 우리 대리점차입니다. 우리 놀이방차예요. 우리 배달차죠. 우리 매장차예요. 우리 피자 가게 차입니다. 다마스예요. 성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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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이라는 이름의 벤커치. 작은 척한 기쁨. 대우국민차 다마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영상을 보기에 앞서 오늘 아주 심각하게 커밍아웃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. I love you 3000. I love 3000. 3000만큼 사랑해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한국 GM의 뉴 다마스. 대우자동차 시절에 1991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3세대에 걸쳤고요. 다마스, 다마스2, 그리고 오늘 보시는 뉴 다마스, 이렇게 3세대로 나누어집니다. 경차예요. 1000cc 미만의 경상용차입니다. 다마스는 800cc에 43마력, 그리고 6.7토크입니다. 거의 뭐 오토바이 수준의 제원이에요. 그리고 FR 방식입니다. 엔진은 앞에, 그리고 후륜구동 방식이에요. 후륜구동 방식이라서 짐이 뒤에 많이 실려 있어도 언덕길 올라갔을 때 앞바퀴가 떠도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굉장히 실용성인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뉴 다마스는 일반 서민들을 위한, 소상공인들을 위한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800에서부터 1000만원까지예요. 그러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,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에어컨과 인조가죽 시트,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. 심지어 이 차는 오토가 없습니다. 그냥 스틱이고요. 파워 핸들도 아니에요. 굉장히 하드한 스티어링이, 파워 스티어링이 아닙니다. 이 차량이 재밌는 일화가 많은데, 차량 안전 기준에 미흡하다 보니까 단종됐다가 부활했다가 단종됐다가 부활했다가, 왜냐하면 원가 절감을 하다 보니까 계속돼서 이 차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어야 돼요. 하지만 그 옵션들을 다 넣으면은 차량 금액을 못 맞추고 하다 보니까 출시가 뭐 단종이 됐다가 뭐 서민들이 야 이 차를 단종시키면 우린 뭐 먹고 사느냐, 그래서 다시 부활시켜라, 그래서 정부와 계속 협의를 보면서 2021년도까지 딱 202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2021년도면은 다마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. 다마스는 앞에 엔진이 있어요. 그래서 출시 당시에는 이 엔진룸이 너무 작으니까 사고가 나면은 운전자가 다치는 일이 많아서, 그나마 다마스2에서 245mm를 이렇게 오버행을 더 줬어요. 그러면서 앞범퍼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습니다. 그나마 좀 다행인 거예요. 헤드램프를 보시면은 클리어 타입이에요. 굉장히 깨끗하죠. 2017년식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깨끗하겠지만 할로겐 램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. 자, 이 사이드미러 쪽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여기 안테나가 있죠. 이 차량은 라디오밖에 없어요. 라디오밖에 없어서 이렇게 라디오 안테나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차만큼 큰 사이드미러. 야, 이 수동이에요, 수동. 야, 집에다 뛰어다 갖다 놓고 싶네. 휠은 12인치 휠이 장착이 됐고요. 알루미늄 휠은 아예 없습니다. 그리고 넥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서 나옵니다. 자, 이 차에는 정말 제가 뛰어다가 집에다가 갖다 놓고 싶은 게 많은데, 사이드 시그널 보세요. 사이드 시그널이 이렇게, 야, 너무 귀엽게 달려있다. 문짝은 슬라이딩 도어 개폐 방식이고요. 굉장히 실용성이 좋게 양문입니다. 양쪽에 둘 다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이름도 유명한 다마스. 뭘 다마스? 일어로는 다마스, 뭐 속이다, 뭐 이런 뜻이거든요, 다마스는. 근데 한국말로 다마스, 뭘 담는다, 뭐 이런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클리어 타입의 테일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굉장히 깜찍하고 깨끗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이에요. 그리고 리어 와이퍼,
달려 있고요. 자,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보시죠? 이 트렁크 여는 방식. 자, 열어볼까요? 짜잔. 이 차량이 차주분이 그 밖에서 일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차량에서 쉴 공간이 필요해서 이 차를 구입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넓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침실인데요, 침실. 우휴, 되게 좋다. 침실입니다, 침실. 이거 누워도 되나 모르겠는데 엄청 편하네.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접어놓은 상태인데 깔아놓으면은 침실이 되겠어요. 와, 좋다. 와, 천정도 되게 높고 천정 디테일도 되게 괜찮아요. 이 정도면은 오, 되게 좋은데? 자, 남의 침실을 너무 오랫동안 또 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, 닫겠습니다. 오, 이게 후방 감지 센서 뭐 이런 거는 없어요. 후방 감지 센서는 없고요. 차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뭐 보여드릴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.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내는 인조가죽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파랑색 핸들까지. 되게 뭔가 이 제가 그 아카데미 과학의 프라모델을 만드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? 아, 이 질감들도 그렇고. 수납 공간 있고요. 포켓, 도어 포켓 있고요. 야, 그래도 자동이네. 브레이크 오일을 여기다가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. 자, 계기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윈도우 브러쉬가 그리고 워셔에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오른쪽에 보시면 열선 있을 건 다 있어요. 그리고 계기판 보실게요. 계기판은 아, 계기판 링도 되게 예뻐요. 정말 진짜 이거 프라모델 같이 가운데에 속도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왼쪽에 냉각수, 오른쪽에 기름 게이지 딱 이렇게 있을 것만 있어요. 이거 완전 예전에 포니 시절 차처럼 이 완전 레트로의 정말 끝판왕이네. 이거 맞아. 보세요. 이거 계기, 이 에어컨 다이얼에 송풍 방향. 아, 쿨, 핫. 오디오는 아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돼요. 그냥 딱 라디오 깨알 같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하단부에 보시면 또 컵홀더까지 다 있어요. 그리고 여기 트레이가 있고요. 깔끔하게 정말 장난감처럼 있어야 될 것들은 다 있습니다. 글로브 박스. 야, 이렇게 여는 방식이에요. 이 위에도 트레이 선반 있고 그리고 수납 공간이 또 여기 있습니다.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 뭐냐 예전 일본 차의 그 아기자기한 그리고 깨알 감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. 당시에는 굉장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차량 만드는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용적이고 이 좁쌀스러운 이 문화가 되게 잘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자, 지금부터 다마스의 시승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부드럽게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. 아, 다마스는 스틱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스틱을 운전하실 분을 모셔서 제가 옆자리 지금 운전을 해주시는 분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신다고 자칭하시는 믿고 운전을 맡겨도 돼요. 이거 뭐 오토바이 같아요. 오토바이 나가는 게 이게 정말 뚜껑 있는 오토바이? 노면을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. 그 몸에 체감이 바로바로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. 이게 특별하게 과속방지턱을 넘지 않아도 오, 운전 잘하시는 거 맞아요? 차가 정말 진짜 아니 무슨 뭐 F1 나가시는 것처럼 기아를 넣어. 해보세요 한번. 좀 있잖아요. 좀 스무스하게 운전 안 돼요 이거? 뭐라 그래야 돼? 이거 진짜 직관적이네 애가. 일단 부딪히면 목 좀 꺾어야죠. 이건 뭐 부딪혀서 목이 꺾이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 가다 목이 꺾이는 것 같은데 이거. 일단 브레이크가 너무 높아서 계속 이렇게 밟아요. 아, 브레이크가 너무 높다. 이건 뭐 일단 이 차의 컨셉은 정말 말 그대로 뭐 일하면서 타는 차, 일하기 위해 태어난 차. 이 차량을 가지고 뭐 가족용으로 뭐 탄다고 뭐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. 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양보를 하고 이 차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차피 이 차는 고속도로를 나가도 되지만
고속도로에서는 아마 힘이 뭐랄까 최저 속도를 맞추고 달리기에도 굉장히 좀 버거운 감이 있어. 말하자면 뭐 떡볶이 팔고 순대 팔로 막 나가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. 휠베이스도 짧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앞으로 쿵 뒤로 쿵. 시운전을 해보니까 또 맨 처음에 타고 나왔을 때랑은 또 제가 받아들인 느낌이 달라요. 꽤 괜찮아요. 자, 지금 에어컨을 틀고 언덕길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. 뭐 잘 올라가는데? 3단. 3단으로? 오. 더 이상 엑셀을 밟아도 반응이 없어요. 아, 더 이상 엑셀을 밟았는데 반응이 없어요. 이야, 이거 뒤에 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도 좀 힘들 것 같아, 짐이 있으면. 아, 짐이 있으면. 그럼 악셀은 계속 들어가는데 허댕인 건가요? 그렇죠. 아, 차가 참 탈수록 마음에 드네. 이게 뭐 리터당 25km 나온다 그러던데. 아, 오토바이지 뭐. 오토바이. 오토바이인데 LPG야. 오토바이에 슈퍼커브 시티백이 있다면은 뭐 이 자동차계에는 다마스와 라보가 있죠. 일단 제가 지금 느끼는 거로는 시내주행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시내주행은 문제 없고 뭐 노면을 너무 많이 타는 거 외에는 뭐 이렇게 불편함 없습니다. 노면을 많이 타면 몸이 되게 피곤하긴 한데 이런 경상용 차들을 잘 또 만들어주고 지켜주고 해야지 또 그게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? 이게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차량 금액도 뭐 딱 천만 원으로 새 차를 사실 수 있다는.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. 운전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자동차 범퍼도 들어오는데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차네. 이 다마스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제가 이제 차종의 어떤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제가 열심히 섭외를 하긴 했는데 이 차량을 좀 많이들 모르시니까 많이들 모르시니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이 다마스 리뷰한 사람이 있을까? 범퍼카야. 아, 범퍼카. 아니 그 맛을 타는 거지 뭐. 그 맛을. 아이, 그리고 여기서 안락함까지 뭐 논하면은 그건 뭐 상도도 없는 거지. 근데 일부러 이렇게 세팅한 거 아닌가요? 짐을 실으면 무게 때문에. 그래서 딱딱하게 한 것 같아요. 짐을 실으면 좀 잡을 것 같아요. 지금 적재한 게 너무 없다. 적재한 게 없어서 다마스 타시는 분들을 이해할 것 같아요. 차량의 특성상 어떤 돌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대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참 좀 쉽진 않아요. 승용차처럼.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길에서 다마스 차량들이 운전이 조금 뭐 많이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쉽지 않은 운전이에요. 그나마 좀 오토였으면 낫겠다. 자, 뉴 다마스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GM 대우 다마스 그리고 뉴 다마스 LPG 800cc만 나와 있어요. 그리고 검색해보면은 낮은 가격순부터 보시면은 2010년식 11년형 13만 7천 킬로 탄 게 240만원이에요. 240만원. 아, 다 뉴다마스 200만원대입니다. 그러면은 높은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. 높은 가격 보시면은 뉴다마스 5인승. 야, 폭스바겐, 바겐버스처럼 튜닝해놓은 게 지금 930만원. 와. 그리고 19년식 860만원, 800만원대네요. 야, 19년식 800만원대부터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으로 700만원, 600만원 이렇게 쭉 굉장히 많네요. 자, 지금까지 저와 함께 뉴 다마스 시승도 해보시고 가격도 한번 살펴봤어요. 가격은 뭐 2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1000만원 미만에도 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. 다마스가 이 안전의 문제 때문에 계속 출시가 되고 중단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6년 유예를 줘서 2021년도까지는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양날의 검이에요. 보면은 뭐 서민들의 주머니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양보를 한 건데 2021년도에 단종이 되면은 또 다른 브랜드에서 또 더 멋지게 경상용차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서민의 희망에 세금을 매길 수는 없잖아요.
그렇기 때문에 이 다마스 같은 경상용 차는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해서 좋은 가격에 출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